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당대회 초기에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번 저지를 위해서 연대론이 솔솔 피어올랐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원희룡 후보가 연대론을 먼저 제안을 하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한 그리고 또 1차 투표에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연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띄는 것은 초반에는 연대론을 선을 그었던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먼저 이 연대론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후반전에 돌입한 지금 단일화 카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모두가 괴멸하는 일이 없도록 네. 하기 위해서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누구와도 손잡고 누구와도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연대 운운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후보하고 단일화는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실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결국에는 연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예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연대로 가는 게 쉬울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2, 3등이 여론조사상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19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거든요. 오늘이 15일이면은 화수, 목 중에 연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고 네. 누구로 단일화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방송 토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왜 나왔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왜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의 손을 잡는다면은 나는 여기 이유 없이 나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연대를 얘기하지만 시간상으로도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네. 23일 날 한동훈 후보가 과반이 만약에 안 돼가지고는 결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가고 투표는 바로 또 이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분 확보나 물리적인 시간 확보의 차원에서 단일화까지는 현재로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2위, 3위가 아까 뒤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기관에 따라서 또는 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2위, 3위가 번갈아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집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정 조사에 따라서 2, 3위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